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찬송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늘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러면서 자랐지만 저는 시집을 와가지고 더 이렇게 뿌리 깊은 찬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할머님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또 시아버님도 그러셨고, 또 시어머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저는 또 맏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내 영혼이 찬송 입어를 불렀는데, 이번에 작년 11월에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소촌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찍다가 한달 정도 아버님 옆에 다행히 이렇게 임종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또 부르시는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입으로 부르시다가도 힘드시면은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려드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기운이 없어서 입으로 찬송을 못하더라도, 귀로도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가는 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가족이 같이 그 찬양을 부르고, 또이 찬양을 또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저희 남은 시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께 이렇게 늘 부르시던 찬송이지만 선물같이 또 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모든 사람이 누워있을 때할수 있는 게 과연 뭔가. 그건 찬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악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고, 나 스스로에게는 치유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께 아플수록 찬송을 들으시고 또 부르실 힘이 없으시면은 늘 찬송을 켜놓고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면은, 글쎄요, 임종을 앞둔 순간에 병이 찬송으로 낫진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음 안에서 평온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평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